쭈 호. 안녕하세요. 쇼 음악 중심의 MC 정욱 민주 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한가로운 주말을 맞아 우리 오늘은 안방에서 편안하게 쇼 음악 중심을 즐겨볼까요? 아 너무 좋죠. 하지만 눈은 아주 바쁘게 움직여 주셔야 해요. 오늘도 역시 다이내믹한 K-POP이 눈앞에 펼쳐질 예정이거든요. 네, K-POP 입문 N년차 1위는 오늘도 미친듯이 몰두할 준비 되었습니다. 바로 출발해볼까요? 네, 먼저 달콤한 사랑의 티키타카를 선보일 현아 던씨의 특별한 판타지 무대가 모두를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에 솔로 아티스트들의 무대도 가득 준비되어 있죠. 청량하고 따뜻한 위로를 전해줄 성민씨와 끝까지 안아주고 싶은 우리 멋진 형 데이식스 영케이씨의 솔로 데뷔 무대, 그리고 진정한 우먼 파워를 보여줄 솔 퀸 이하이 씨와 음색 퀸 백아연 씨의 무대가 모두를 찾아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업그레이드된 팀프레시로 돌아온 스테이시의 컴백 무대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모두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9월 둘째 주 쇼 음악 중심 M차트 이번 주 1위 후보 세 팀이 누군지 알아볼까요? 네, 1위를 결정하는 방법은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0505번으로 응원하는 팀의 팀명 또는 고유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생방송 앱 투표는 아래에 보이는 앱을 다운로드 후 응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오늘도 투표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생방송 투표를 시작해볼까요? 생방송 투표 시작합니다. 이제 막 가요계의 첫 발을 내딛는 아이칠린의 당당한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나와주세요. 언제나 기분 좋은 설렘을 가져다 줄 스테이시를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들에게 인사부터 전해주세요. 네, 스윗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저희 세강경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도 건강하고 밝은 에너지 많이 전달해드릴게요. 네, 왠지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을 것만 같은 신곡 세강경은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희 타이틀곡 세강경은 겉모습만으로 남을 판단하려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내면의 저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달라는 걸 표현한 곡입니다. 네, 에이셉 꾹꾹이 춤에 이어 이번에도 역시 중독성 넘치는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중독성 넘치고 따라하고 싶어지는 포인트 안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세강경을 끼고 보지 마요. Oh baby, baby, baby. 와우. 네, 역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네요. 그럼 스테이시의 반전 매력이 느껴지는 오늘 무대의 또 다른 감상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반반 메이크업인데요. 저희가 세강경 이름에 맞게 한쪽은 세강경을 끼고 본 저희의 모습, 한쪽은 세강경을 끼고 보지 않은 저희의 모습을 표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확인해볼게요. 직접 무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스테이시의 다양한 색이 담긴 컴백 스테이지는 모두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상큼한 인간 레몬 이윤상 씨를 만나기 전에 더 가스페달을 밟아 질주 본능을 일으키는 크래비티의 무대도 곧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나와주세요. 매주 쇼 음악 중심을 통해서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더욱 다채로운 음악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바로 신인 뮤지션 육성 프로젝트 뮤즈온 2021을 통해 더 많은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럼 음악으로 우리의 삶을 빛내줄 첫 번째 아티스트는 누구일까요? 네, 그 주인공은 바로 세상에 따뜻한 음악을 전하는 밴드 너드 커넥션입니다. 벌써 데뷔 3년차 밴드로 인디씬의 고막 남친으로도 유명한데요. 오늘도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음악을 선보인다고 하니 모두들 기대해주세요. 그럼 이어서 베리베리, MCND, 권은비 씨의 다양한 무대까지 모두 만나볼까요? 모두 나와주세요. 9월 둘째 주 쇼음악 중심 M차트 10위부터 4위까지의 순위를 알아볼까요? 떨리는 첫 솔로 데뷔를 앞두고 있는 데이식스 영케이 씨를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영케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데뷔 7년차 하지만 솔로 가수로서는 이제 갓 6일차 신인 가수인 만큼 이번 앨범 패기 있게 한번 소개해볼까요? 네, 이터널은 말 그대로 영원할 앨범입니다.
아~ 네, 그렇다면 제목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데뷔곡 끝까지 안아줄게는 어떤 곡인지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더라도 웃으면서 끝까지 안아주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그럼 바로 한 소절 들어봐야죠. 팬분들을 위해 살짝만 불러주세요. 흠집한 안 나게 I'll hold you 내 모든 게 다 망가져도 I'll guard you. 와우, 저 혹시 한 번만 안겨봐도 될까요? 오늘 보니까 더 멋지신데요. 아, 그럼요. 끝까지 안아줄게요. 네, 정말 훈훈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영케이씨가 끝까지 안아주고 지켜주고 싶은 모든 분들께 한마디 전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에게도 진심이 다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무대를 확인하러 가볼까요? 네, 저도 너무 설레는 솔로 데뷔 무대 잊지 못할 오늘을 저와 꼭 함께해 주시고요. 레트로 소울 가득 담은 이하이씨와 청아한 음색 백아연씨의 무대를 만나보기 전에 소문난 꾼들의 소문난 퍼포먼스 스트레이키즈의 무대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나와주세요! 아, 두 분! 좀 떨어져요, 떨어져! 아유, 너무 꿋꿋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왜요? 오늘만큼은 저희도 현아 씨와 던 씨처럼 서로의 껌딱지가 되어서 스티커처럼 찰싹 붙어있을 거예요. 사랑스러운 핑퐁을 주고받을 두 분의 티키타카 무대에 모두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전 주때있게 아웃사이더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바이브, B2B의 무대도 모두 꼭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절대 놓쳐선 안 될 무대 하나 더! 여름의 끝자락에서 선보일 성민 씨의 힐링 스테이지까지 함께 만나볼까요? 세 팀 나와주세요! 생방송 쇼음악 중심, 이제 곧 생방송 투표가 시작됩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5, 4, 3, 2, 1 생방송 투표 종료! 과연 오늘의 1위는 누가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는 저희가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드벨벳 이번 주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럼 저희 우주호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까요?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음악 중심 다음 주에도 기대야 쇼쇼쇼 안녕.